인류를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온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겠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야. 최종적인 번성이 백공 들어가는 거야. 번성이라는 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발전을 꾀하는 거야. 번성하니까 뭐 나무가 막 자라듯이 뭐 그거 막 무성한 게 아니야. 거기 알짜배기가 나중에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야. 여러분이 백궁 가는 것도 번성에 속해. 알겠죠? 백궁 식구가 늘어나게 하라 이 말이야. 번성, 생육, 이걸 우리는 포기하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인생의 철학이 완성된 자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그런데 여기에 호갱령의 백궁 학문이 나타났죠. 그러면 철학이나 이런 현상은 우리는 초월할 수가 있어 없어? 초종교, 초철학, 초현상,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하늘궁,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은 지상의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본부야 여기가. 알겠죠? 내가 누굽니까? 신인이죠? 그 다음은 최선우 진인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 선도하시는 신인님이십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일수록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된다 하십니다. 하늘궁은 천년 지상 낙원 왕국 본부로서 향후 인류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세포로 인간이 복제되고 장기가 교체되는 복제 산업이 성행하게 된다 합니다. 하지만 영혼 이전은 유일하게 신인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블루화 산업과 복제 산업은 하늘궁과 한국 국민을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듭니다. 포식 난의, 현재 10% 인간만이 배가 부르고 따뜻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늘궁만이 모든 인류가 잘 사는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 세포 유전자가 통신망이 되어 백군과 교신하여 신이님 욕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은 영혼 낙원 귀신이 되어 영원한 무조갱 불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신이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공기, 물, 분모, 초장 등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를 완전한 도인으로 보시고 이곳 하늘궁에 불러주시어 백궁을 예약해 주시고 실버타운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으로 우주 비밀과 미래를 다 알게 해 주십니다. 한량없는 신이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직 신이님이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모르는 인류들에게 신이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이님? 조금 전에 요게 연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에 와 있는 거는 이렇게 쓰니까 달라지죠, 그죠? 단련을 받고 있는 거야. 단련, 단련과 연단은 좀 다르죠. 연단도 교육 과정이고, 단련도 교육 과정이고, 또 여기에 뭐가 붙냐면 여기 훈자 있죠. 훈련도 교육 과정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안 맞아. 이 훈련이나 단련이나 연단이나 이것이 다 교육 과정인데, 아까 우리 진인이 질문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속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죠? 근데 인류를 왜 만들었냐? 생육하고. 자꾸 생육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에? 생육하고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인들은 좀 더 번성했지. 더 발전이 됐지. 이 번성이라는 건 이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발전을 꾀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백궁 가는 것도 번성에 속해. 알겠죠? 백궁 식구가 늘어나게 하라 이 말이야. 여기서 밥만 먹고 거기 빠져있지 말고 빨리빨리 계단을 올라가서 백궁까지 내가 왔을 때 올라가라는 거야. 그런데 기어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
여기까지 왔다가 어머 나 해비 낸 거 다 주세요 기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참 어리석은 일이야. 그 해비 가지고 잘 될까? 아니 하늘공 해비 낸 걸 달라고 그러면 되나? 지금은 우리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엄격히 이제는 주질 않아. 그런데 뭐 베라벨 협박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참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신인이죠. 그 신인한테 밥 한 숟가락 줘놓고 다시 뺏어가. 무슨지 알죠? 내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남기면서도 백궁에서 나를 단련시킨 게 아니에요. 연단을 시켰어. 연단. 나는 연단이 거듭거듭 돼가 서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지만 나는 연단 중에 있어요. 왜? 백궁에서 내가 오고 난 다음에 조정은 누가 하노? 백궁에서 하는 거야. 백궁의 천사들이, 대천사들이 조정하고 있어.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한국의 비서실에서 대통령 일정을 뭐 이렇게 하잖아.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와 똑같아. 신인은 그냥 그 스케줄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죽을 뻔했죠? 그죠?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 난 여기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단련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게 지금 교육이고, 진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온 사명. 이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이 백궁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번성이 완성이 이 성자가 백궁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구에서 바글바글 하겠지. 그러나 성 그러면 완성된 거야. 그죠? 번성하니까 뭐 나무가 막 자라듯이 뭐 그거 막 무성한 게 아니야. 거기 알짜배기가 나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진희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 목적은 생육번성을 목표로 시작이 돼가지고 지구들이 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소출을 반가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 세계에 가면은 야, 이 가상 세계가 너무 잔인하다 이러겠지. 그런데 너무 자유를 많이 줬다는 거 알게 돼. 그리고 자유 때문에 내가 요마냥 욕골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많아요. 그래 안 그래? 자유를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수염 타고 막 거래 타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신인을 빼따가 보는 사람들은 나쁜 것만 보이겠지. 근데 신인을 좋게 봐봐. 말도 못하게 멋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우리 진희님의 질문은 답을 잘했지? 그죠? 번성, 생육. 이걸 우리는 포기하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마약을 먹은 사람이 번성을 깨할까? 안 하는 거야. 포기해버린 거야. 생육도 포기하고 번성도 포기해버렸어.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 될 사람이 월급 봉투를 들고 친구하고 술판 마시다가 봉투가 어디 간지도 몰라. 그게 집안 식구가 번성하겠나? 트라우마만 주는 거야. 마누라한테 월급날 기다리고 내일 뭐 가게집에 저 집에 돈 줘야 되고 저기 돈 줘야 되고 이런데 봉투 어디 있어 여보 보니까 모르겠는데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됐다. 아니 직장 다니니까 스트레스 있겠지. 있어도 생육과 번성을 놓친 자는 어디에 넘어가? 술, 담배, 여자 다 넘어가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은커녕 사회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생육 번성을 가로막는 거야. 이 무리들은 그게 지금 안티들이야. 절대 돈을 먼저 알면 안 돼. 훈육도 들어가지. 훈육 자체가 교육이야. 훈육이 교육이야. 그죠? 다 이 교육이나 훈육이나 똑같아요. 계몽. 이것도
계몽도 훈육이야. 교육이고. 내가 저 한글을 잘 안 써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그래도 말은 해주잖아. 저게 훈육이다, 뭐 계몽이다, 교육이다. 그렇게 주죠? 어, 그러니까 나도 뭐 잘 그동안에 써보지도 않던 글자들을 쓰는 거야. 내가 저런 거 뭐 쓰고 있었나? 어, 여러분들이 철학이 빈곤하면 뭐가 성장한다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야. 알겠죠? 아, 막 지금 현실, 지금 어떻고, 뭐 돈에 집착하고, 막 자기 명예에 집착하겠죠? 철학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집착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나는 왕자리도 싫습니다, 아버지. 나 그냥 머리 깎고, 가서 수도나 할래요. 석가모니 그랬죠? 네. 뭐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네. 그죠? 네. 아, 뭐, 난 나라를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 기어잡고, 뭐, 전쟁도 하고, 아, 이거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알았죠? 네. 그거는 야망이 있거나 욕망이 있는 사람이지. 진짜 인생의 철학이 완성된 자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네. 이 지금 여러분들은 현상 집착이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이 현상을 현상에 너무 여러분이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현상에. 그러면 이거는 철학이 있으면은 이런 게 없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호갱령의 백궁학문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기 나타났죠. 네. 그러면 철학이나 이런 현상은 우리는 초월할 수가 있어 없어. 초종교, 초철학, 초현상.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하늘궁,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은 지상의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본부야 여기가. 알겠죠?